이재명 대표와 대선 불복에 혈안인 민주당 의원들은 김의겸 대변인과 더 탐사의 공범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채널 더 탐사의 거짓말, 가짜뉴스, 선동 협업이 스토킹과 보복 범죄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. 더 탐사는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서 문을 강제로 열어보며 도어락 해제까지 시도했고 우편물을 뒤지며 소리도 쳤습니다. 이 장면은 고스란히 생중계됐고 동호수까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. 당시 집안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. 취재는 구실일 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집단 스토킹이자 보복 협박 행위이며 가족에 대한 감금 범죄 행위입니다.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청담동 술집 의혹은 이미 거짓말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. 김의겸 대변인과 더 탐사는 거짓말과 가짜뉴스 협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주주의의 작동을 방해했습니다. 악의가 담긴 유감 표명에 그친 김의겸 대변인은 습관적 거짓말을 훈장처럼 달고 민주당 대변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누가 김의겸 대변인과 더 탐사를 괴물로 만들었습니까? 이재명 대표 대선 불복의 혈안인 민주당 의원들이 김의겸 대변인과 더 탐사의 공범자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. 불법 행위를 방치한 구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거짓말과 가짜뉴스 온상 더 탐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